2017년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저희 카페에서 매번 올리는 수익률이 추천주가 1000%가 터지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있다. 입이 닳도록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고 네이버에다가 수익률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저를 찾아오고 저랑 인연이 돼서 이너서클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다 매집을 해가지고요. 자, 동종목명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가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트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많게는 약 380%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380%까지 이렇게 다 못 먹죠. 왜 그러냐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일일이 장 대응을 잘 못해서 뭐 정확히 380%까지 이렇게 수익 내기는 힘듭니다. 전업 투자를 하는 분이 아닌 다음엔 쉽지 않죠. 그래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오늘 뭐 거의 다 300%대 수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카페는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꼭지 목표가에서 세력들한테 패대기를 치면서 피멍을 주는 카페다. 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이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를 거쳐서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시황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책 속에서 가르쳐 드리지 않는 주식시장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법칙 저만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비법을 다른 카페의 카페 방장은 모르죠. 바닥을 잡아낸 바닥은 하늘도 모르고 꼭지는 신도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합니다. 주식 받아낼 수 바닥 잡아낼 수 있고 꼭지 본패가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 심지어는 한 틱 두 틱 차이로 꼭지 목표가를 다 잡아내는 걸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구간까지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여기서 거의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 거의 다 수익 실현을 했는가? 제 분석 시황 정보에 여기가 바로 꼭지 목표가다 라는 분석 시황 글을 정확히 적어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종목을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를 깨면 무조건 수익 실현해라.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오늘 거의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오늘 하한가는 아니고요. 하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동종목에 여러분들이 조정이 오는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전 재산 다 말아먹고 패가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분석, 이런 확실한 정확한 분석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하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물린 사람이 굉장히 많죠.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단돈 몇만 원에 저한테 시황 분석을 의뢰를 하시면 이 종목은 대박이 날 종목이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피 같은 재산을 작전 세력들한테 헌납하고 싶지 않으면 이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 물리셨는데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건지,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는데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황 판단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1년 넘게 올리는데, 제가 이거 뭐돈 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동영상 이비달토록 네이버에다가 올리고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거 아닙니다. 1년 내내 지금 거의 뭐 수백 개 종목을 넘어서 지금 1000개 가까이가 되는데, 제가 이 카페에서 이 단돈 몇만 원 1년 동안 1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을 올리면서 제가 수익이 얼마나 벌것 같습니까? 제가 거짓말도 안 하고요. 몇십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돈 벌자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제 지식으로 인해서 단한 명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동영상 녹음하는 겁니다. 1년 내내 1000개 가까이 동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몇십만 원 수익밖에 안 된다면, 이 카페가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돈 벌자고 하는 카페예요. 봉사하는 카페지. 그래도 제가 올리는 이유는 단한 명이라도 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해드리고 싶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제가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늦은 밤중에도 제가 수익을, 투자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저로 인해서 정말 세상은 살만하다,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녹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쪽박이 날지 대박이 날지 다 골라낸다. 자, 오늘은요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시 27분에 올려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300% 이상 수익을 낸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자, 그 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 세력들한테 꼭지 목표가에서 눈탱이 친 저희 카페 대박 이너서클 회원님들 축하한다. 해 땡땡, 니 땡땡, 뭐 땡땡, 주 땡땡, 암 땡땡님 뭐 이래가지고요. 저희 카페에는 회원님들의 닉네임마저 전부 다 비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러 오셨을 땐 친목 도모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회원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너서클 회원님이 바닥에서 대박주를 선점하고 최고 고점에서 작전 세력들한테 피멍을 준 사건의 수익률을 공개합니다. 제 분석 시황대로 정확히 꼭지 목표가를 치고 오늘 거의 하한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면 하한가지.
동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은 피똥을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아래는 분석시황 원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올립니다. 붉은 태양 꼭지 목표가 분석시황 자료를 일부만 캡처해서 최근 자료로 올려드립니다. 자, 강세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크게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200%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요때가 11월 25일입니다. 요때쯤 됩니다. 요때쯤이에요. 자, 꼭지 목표가 어디 저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지 목표가 내가 얼만 줄 안다는 거 알지 너희들? 그때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강력 홀딩 해가지고 여기서 꼭지 목표가가 정확히 때려 맞았고 오늘 드디어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꼭지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다 하니까 아이쿠 이거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장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우리 여기 모땡땡님이 304.91%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서 우리 멋땡땡님이 최고 고점에 전부 수익 실현하고 하한가 근처까지 급락을 하니까 신이 나서 웃는 모습입니다. 아, 최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급락을 하니까 얼마나 즐거울고 제가 미쳐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쳐버리는 이유죠. 304%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하한가 딱 때려 맞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아이, 고소하잖아. 그래서 하한가 쳐서 좋다고 크거립니다. 우리 멋땡땡님. 자, 이런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추천할 때 당시에 바닥과 최고 고점 차트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대박줄을 골라내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비법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하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지식만큼 봅니다. 자, 우리 뿡땡땡님이 수익 실현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하죠. 이 뿡땡땡님이 저 만나기 이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손실 났습니다. 그런데 저 만난 지 지금 1년 넘었는데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희 카페 회원님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정말 진짜 300% 가까이 이렇게 수익 실현하니 이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날마다 손실만 나고 내 원금 날라가고 그러다가 정말 인생에서 멘토를 만나가지고 기다려 봤더니 역시 우리 붉은 태양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굉장히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뿡땡땡님 가정주부입니다. 앞으로 저는 뿡땡땡님의 앞날에 큰 돈을 벌 자격이 있다. 이런 수익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저를 믿고 이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거 기다린 세월이 얼마입니까? 근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이제 제 실력을 아니까 저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꼭지 목표가 내가 얼마인 줄 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이걸 참고 견뎠더니 이 300%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수익 실현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입니다. 전부 다 실전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페 수익률이 워낙 대박이니까 한번 볼까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가 보니까 저희 카페에 저한테 문자가 날라옵니다. 저희 카페 가입 이전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하고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오니까 우리 카페가 전부 다 카페 방장사부터 시작해서 카페 회원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그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융감독원에다가 고발도 하고, 저한테 쪽지 보내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사기꾼 맞지? 이렇게 쪽지 보내는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사기꾼 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이런 글을 올렸고요. 이 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카페가 수익률이 좋다라고 날마다 너희들이 수익률을 올려도 이젠 안 믿으니 실전 계좌 까라. 이젠 더 이상 참고 살기도 힘들다. 수익 계좌 이제 까라. 그래서 이제 1년 전서부터 수익 계좌를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뿡땡땡님,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암땡땡님인데, 소량을 샀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 투자금이 적지 않은 돈이라서, 소량은 아닙니다. 투자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 주머니 사정이 어떤가 제가 다 압니다. 아무튼 투자금에 비해서, 조금 좀 소량이다. 이렇게, 땡땡. 눈썹으로 땡땡. 그래가지고, 300, 뭐 거의 7%, 완전 꼭지 목표가까지, 쳤습니다. 우리 암땡땡 아우님은 주식 투자 정말 잘합니다. 훗날 아주 큰 돈을 버시게 될 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드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요게 오늘 이제 우리 니 땡땡님인데 이분은 이 정도 수익 내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원장님이 앉아가지고 이 주식 투자할 수 없잖아요. 주식 투자할 수 없잖아요. 환자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 치료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니 땡땡님한테 저 병원장님은 병원 일에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아픈 사람들 고쳐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입절가를 자동매매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걸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환자들 진료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찍어놓은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그냥 수익 실현하도록 그냥 자동 매매 예약 시스템으로 걸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288%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요. 수익이 났고요. 저희 카페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인재입니다. 니 땡땡님. 환자를 오늘도 돌보시는 병원장님이신데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환자들을 잘 돌봐 주시기라 저는 믿습니다. 니 땡땡님 저 만나셔가지고 인생 전환 되신 분입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할까요? 예, 우스갯소리 아마 해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니 땡땡님이 주식 투자한 지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돈 많이 날렸습니다. 병원장님이니까 수익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이 날렸어요. 어느 날 이제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니 병원장님이면 뭐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인데 아그 좋은 머리에 앉아가지고 왜 주식 투자해가지고 왜 깡통 차십니까? 그랬더니 왜 돈을 많이 잃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공부하는 머리하고 돈 버는 머리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고,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해서 오랜,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병원장 모임이 있는데요. 대학교 동기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고놈 새끼들이, 야, 이번에는 이 종목 투자하면 떼돈 벌것 같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귀동냥으로 듣고 투자했다가 다 까먹었다. 그쪽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돈 버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저 만나셔가지고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환자들한테 잘 쓰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상 저희 카페에 오늘 대박 수익을 최고 고점에서 치신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실전 계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내가 스승으로 삼고 싶고, 믿고 싶고, 내 인생을 바꿔줄 귀인이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물론,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좋은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시게 될 것이다.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멘토가 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판단하시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기 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아온 이야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요 내용하고요. 요것은 제가 이제 무료급식을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씩 3년을 인천 두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방송에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기습 인터뷰가 왔습니다. 그 내용 잠시 보여드리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펜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보급을 했었던 이전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있어 행복하다. 신나는 곳, 즐거운 집, 관성주택. 자, 이 동영상은요, 제가 SBS 전파를 타면서 전국에 CF 광고를 냈었던 그런 광고 CF입니다. 이전에 그랬었고요. 요거는 뭐, 주택 현장, 그 이야기고, 요것은 제가 이제 그 동북공정 KSTV 방송국을 운영을 하면서 동북공정에 대한 취재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무료급식 이야기, 녹음으로, 이건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이웃들과의 만남, 우리의 이웃. 오늘 관성 전원주택 차관성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차 대표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 너무너무 정말 훈훈한 일을 하신다면서요? 올해 초서부터요. 예. 승희동 옛날 해진부패를 인수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1층에 관성부패하고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 매주 3회 월수금 예. 하루에 100에서 120명씩 무료 우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대상층이 주로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인수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사업을 인수하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가 24살이었는데요. 예. 군대 제대해서 뭐 포장마차, 도축장에서 뭐 하루에 한 세 가지 이상 직업을 가지면서 예. 돈을 벌려고 좀 아둥바둥 거릴 때 예. 주위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너 돈 벌어서 도대체 뭐 할 거냐? 싸가지고 갈 거냐? 예, 예.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돈 많이 벌면 좋은 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해진부패를 매입을 해서요. 예. 봉사사업을 하려고 매입한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본인의 뭐 그 꿈도 있겠지만 그 봉사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네. 오. 와,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봉사하실 때 좀 이렇게 주변에서 협찬을 받고요. 네. 또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모든 거를 다 비용을 충당하신다면서요. 네. 와,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원래 주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적 전원주택 사업인데요. 예, 예. 경영 수익금의 50%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저희 회사 경영 이념입니다. 50%를요? 네. 정말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초서부터요. 예, 예. 강원도 횡성에 예. 펜션 무료 숙박을 매주 150객실씩 하고 있습니다. 오, 그것도 역시 남을 위해서 남을 돕는 그런 봉사의 일원이겠네요? 예, 그렇죠. 저 지체 장애우들하고 예, 소년소녀 예. 가장, 그리고 이제 고아원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 자원봉사단체들에게 예. 일체 관리비도 없이 무료 숙박을 매주 150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은요, 사업을 위해서 그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다 보니까 또 주위에서도 많은 또 도움을 주신다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지 않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예. 사실상 많이 받는데 네네.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은 적은 없고요. 예예.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전국의 봉사단체에다가 이제 작은 금액이지만 후원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봉사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음흠. 그리고 이제 용일 초등학교 10회 동창들이 매주 이제 무료급식에 그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 우리 대표님의 손이 부족한 곳을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네. 메꿔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그렇게 고생하셔서 번 돈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뭐 본인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덩달아 함께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 당신 아깝게 그걸 다 남을 갖다 퍼주고 있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 제일 먼저 반대한 게요. 예. 저희 집사람은 반대를 안 했고 옛날서부터 해왔던 얘기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들들이 예. 왜 아빠가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뭐 더더군다나 50%를 아빠가 왜 해. 이러고서 한번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남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
그 물질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네. 어려운 사람들을 옆에서 보듬어주고 아... 보살펴주는 게 그게 남자가 사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박수 쳐드릴게요.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와 오늘 최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예. 진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무료급식도 더 늘리신다면서요? 아, 올해 계획은요? 예. 아, 이번 달에 연수구하고 남동구가 이제 무료급식이 주 3회가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달서부터, 서구, 부평구 쪽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연말, 연말 안까지 인천 전 지역에 무료급식을 시작을 하는 게 올해 이제 목표죠. 그래요. 와 오늘 말씀들을 듣고 나니까 진짜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고요. 네. 이렇게 또 저도 사실 제가 번 돈 남에게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짜준다고 할 때 망설여지거든요. 네. 근데 아낌없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우리 대표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좋은 봉사활동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가방끼예요. 사실 월수금 주 3회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정말 그 드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삶이에요, 그거는. 자, 정말 이렇게 뿌듯한 느낌, 우리 일타고 뿌듯한 느낌 같기도 해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차관성 대표님, 앞으로 좋은 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나간 이야기, 가끔마다 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마다 이렇게 뜬금없이 녹음을 하고는 합니다. 그게 이제 왜 이런 뭐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세상이라는 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먹은 사람들이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가 전부 다 업자들이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로 때리면서 중간에서 사람들을 다 낚아채기 때문에 개인들이 발품을 팔지 않습니다. 난 참 그게 참 답답해요. 안타깝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90%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많이 날리고 그때서부터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고수를 찾아서 이제 웹페이지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이런 자료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자료라도 보여드려야 좀 믿음을 갖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저를 스쳐 지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뭐 별다른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투자를 하려고 내가 그동안에 벌은 피 같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누굴 믿고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자료라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저희 카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머무르다가 보면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데 많은 근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또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제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아,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제 좌우명이죠. 불망, 평생지연. 어떤 일을 행할 때 평소에 너가 한 말을 절대 잊지 마라. 제가 머릿속에 항상 넣고 사는 문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